집값에 교육비, 대출금리자, 그리고 노후 대비까지 열심히 땀 흘려 일해도 벗어나기 힘든 돈 걱정. 오늘 우리 국민 대다수의 고달픈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PD수첩 천혜 특집 2부. 오늘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조사했더니 한 학생이 임대업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의 장난스러운 답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른들의 현실이 투영돼 있는 것 같아 씁쓸한 것이 사실입니다.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가 나오는 삶. 오직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뚫어져라 지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해 왕비처럼 살게 됐다는 이가 있다. 20살, 간호조무사였던 그녀의 첫 월급은 40여만 원이었다고 한다. 42, 지금 권선영 씨는 서울과 대구에 상가 건물 두 채를 가진 50억 원대 자산가가 돼 있다. 매달 받는 월세만 천여만 원이 넘는다. 물론 병원은 진작에 그만두었다. 저는 너무 힘든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보다 월세 받는 게 더 행복했어요. 그 정도로 월세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월세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에 차가 정말 막혀도 제 시간에 출근 못하면 요거도 먹고, 정말 아프고 힘든 날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럼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월세를 받으면 최소한 내가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진학을 반대했을 만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그녀에게 가난은 단지 불편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결혼을 했지만 다른 세상은 열리지 않았다.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해 본들, 야, 남들이 타는 수입차 한번 못 타보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남 직장에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계산하니까 이건 아니다. 저 건물 하나 못 사고 내가 삶을 은퇴할 것 같다. 그녀는 보란듯 부자가 되고 싶었다. 낮에는 간호조무사로, 밤에는 옷가게 점원으로 일해 만든 종잣돈으로 20대부터 부동산 매매를 시작했다. 돈 밝히는 여자, 돈에 미친 여자. 뭐 저는 22년 동안 제가 얻은 욕들을 엄청나게 많지만, 욕은 순간의 아픔이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일은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그래요. 너네들은 좋겠다. 엄마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너네들은 좋겠다. 엄마가 나라서. 8년 전 약 14억 원에 샀다는 대구의 상가 건물 시세는 지금 두 배가 됐다고 한다. 그리고 3년 전 그녀는 오매불망 꿈꾸던 서울 입성에 성공, 서울의 건물주가 됐다. 모자리 욕한이에요. 점 하나예요. 근데 한번 봐보세요. 이 수많은 지도에 숫자 크기 하나가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게 여기 40평이에요. 1층 매장의 월세만 더 400여만 원. 이 건물 시세도 역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22년 동안, 야, 내가 서울에 저는 이 건물 하나 구입하는데 정확히 2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죠. 22년 동안 나는 서울에 건물 하나 사고 싶어. 저 건물 하나 사는데 청춘을 바쳤다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넘지 모르겠지만, 나도 하나 가졌다. 나도 하나 살아남았다. 물려받은 거 하나 없이, 돈 10원 하나 없이 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거 한 개 가졌다. 그 희망, 그 스토리인 거죠. 여러분도 혹시 서울 가기 있으면 택시 좀 아끼지 말고 웬만하면 택시 좀 타고 다니세요. 시장을 가야죠. 부동산에서. 서울에 집을 사고 싶은데. 그녀는 전국 5군데 대도시에서 강의를 한다. 최근 수강생들 대부분의 목표는 한연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삶이다. 그래도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다다음 주에 이제 시티 투어를 같이 갈 예정이고, 그 수익점으로 연금 대신 월세 수익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저처럼 못 배웠던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학벌, 인맥, 돈,
이거 없이는 살기 힘들어요.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없었어요. 거기다가 여자가 예쁘지도 않으면. 저는 예쁘지 않아서 부동산을 했던 게 저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예뻤어 봐요. 부동산을 했겠어요. 제 부모가 부자였으면 부동산을 했겠어요. 저는 감사하죠. 디디수첩은 천회를 맞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돈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돈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16.3%가 그렇다고 답했다. 큰돈이 생긴다면 불법적인 일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60대는 22.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20대는 64.3%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20대가 처한 답답한 현실, 막막한 미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취업은 물론 아르바이트 자리를 두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자리 없어서 막 치열합니다. 내는 건 막 하루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자기가 몸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막 치열하게 달려들죠.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가죠. 학비 부담 센데 이 녀석 아르바이트를 해서 지 용돈이나 좀 벌었으면 좋겠네. 방학 때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도서관 다녀요. 부모님 속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 아이도 속이 새까맣게 타요. 자기가 찾고 싶은데 못 찾은 거거든요. 자신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해 20대 8.7%가 아예 없다고 답했다. 30대 9.6%가, 40대는 17.5%가 계층 이동 가능성을 부정했다. 경제활동의 주축이면서도 계층 이동에 부정적인 3, 40대. 30대 복부인의 생각은 어떨까? 재테크 블로그 운영자 김유라 씨. 인터넷에서 그녀는 복부인이라 불린다. 나름의 꿈을 담아 지은 별칭이다. 알라드님 실리콘 잘 쓰시죠? 화장실 써야 돼요, 화장실. 복부인은 집수리에 관해서라면 달인이다. 그녀는 아파트를 사면 도배, 장판, 타일 시공 등 웬만한 수리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해낸다. 오늘처럼 동호회 사람들이 사놓은 아파트 수리에 손을 보태기도 한다. 보통 업체에 많이 맡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인건비 때문에? 네, 그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지금 여기 같이 모이신 분들 지금 셀프 인테리어 스터디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 값도 아깝다는 사람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미래를 위해 지금 밥 한 끼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부자된다? 현상 유지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 보통 맞벌이하면 맞벌이하면 보통 실수령액 한 5천 정도 버는데요. 애 키우고 뭐 대출 내고 이렇게 어쩌고 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지 더 좀 더 나아지고 이렇게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렵게 살다가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또 상류층으로 편입하는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해놓으면 세입자도 빨리 구할 수 있고 다만 얼마라도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절대 세입자라고 해서 뭐 대충하거나 지저분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고 저는 오히려 저희보다 더 깨끗해요. 세입자실이 완벽하게.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세도 잘 나가고요. 빨리 이제 뭐 매매든 전세도 월세든 빨리빨리 돼요. 집을 최상으로 해놔야 이게 저의 경쟁력이에요. 잡아주는 거고. 자, 정등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와, 화려성이 나와요. 진짜 이쁘다. 진짜 부러웠잖아요. 진짜. 이런 성실함과 투지로 그녀는 왜 하필 복부인이 됐을까? 김유라 씨는 세 아들의 엄마다. 아두다, 아두다. 얘들아, 점심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배고파, 배불러. 배불러. 점심 안 먹었어, 아침만 먹었어. 아, 이건요.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뭐 도로나 교통, 뭐 철도 이런 노선 같은 거 앞으로 예상해 놓은 건 이제 보는 거죠. 그냥 전체적으로 용인에 있고요. 그녀는 지방에 작은 아파트 8채를 갖고 있다. 포항에 하나, 칠곡에 하나, 안동 하나, 대전 하나, 세종시 하나, 아산 하나, 용인 하나요.
전세를 끼고 대출을 얻어 산 아파트 8채의 월세 수입은 125만 원. 남편의 월급은 32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다. 저는 적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대학을 가고 어떤 사교육을 하고 그러기에는 이 300만 원이 나중에 가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기가 좋지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은행원이었던 유라 씨는 출산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다. 다시 돈을 벌려 했지만 아이 셋을 기르며 할 일을 찾기가 만만치 않았다. 맛있어요? 어린이집을 차려볼까? 아기를 데리고 그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육교사도 따봤어요. 따봤고 어디 가서 과외 같은 걸 잠깐씩 해볼까? 해서 무슨 뭐 독서지도사나 방과후지도사 자격증도 따보고요. 영어지도사도 영어를 좀 애들을 가르쳐 볼까 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할 수 있는 걸 해봤는데 그것도 내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유라 씨는 국립 끝에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었다. 부자들은 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것 같았다. 집주인의 월세 요구도 큰 부담이었다. 한 50만 원씩 받아야겠다고 자기가 매달. 매달 50만 원씩 더 갑자기 내라고 하는 거. 네네. 건... 안 그럼 나가라고 하셨어요. 네, 안 낼 거면. 자기는 그 돈을 돈을 써야 된다고 집주인이 그렇게 하셔서 아마 그런 게 아 부동산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어떤 불을 지핀 것 같아요. 아 부럽다. 누구는 월세를 받고 누구는 나가서 또 헤매야 되고 나중에 이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보면서 그냥 예쁘다. 나중에 나도 이런 데 살고 싶다면서 봐요. 월세 목표요? 저희 신랑이 300만 원 벌잖아요.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면은 신랑이 회사 그만두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대만큼 아파트 값은 오르지 않았다. 대출금 때문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지만 그녀는 아홉 번째 아파트를 찾고 있다. BD수첩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부자들이 부자가 된 이유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와 부모를 잘 만나서가 1, 2위로 꼽혔다.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61%가 임대 사업 등의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고 답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물을 매입했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들려왔다. 더구나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도 급증했다. 탑 탤런트라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전부 다 갖고 계신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젊은 그 아이돌 그룹 그 사람들들도 이제 많이들 이제 투자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에 비해 위험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들 하시죠. 고위공직자들의 상황은 어떨까? 2014년 초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체 고위공직자의 54.9%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지에서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두 채를 가진 고위공직자는 81명, 세 채는 31명, 네 채는 14명, 여섯 채, 일곱 채가 각각 2명과 1명이다. 부동산 임대 사업. 그것은 업무 스트레스나 해고, 퇴직 걱정 없이도 그리고 어쩌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삶을 뜻한다. 그러면 마음은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지금과 다르게. 마음이 왜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걱정이 좀 많으니까. 취업도 해야 되니까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일단 뭐 든든하지 않을까요? 뭐 약간 노후를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 약간 일단 뿌듯하겠죠 이렇게.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근데 로또 같은 일이죠 사실은 저한테 일어나기 되게 힘든 약간 로또 같은 일이어서 그냥 열심히 벌어서 전세라도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30억 원이 생긴다면 땅, 건물 구입에 쓰겠다는 답변이 48.9%에 달했다. 부동산 구입 이유로는 37.3%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본인들의 노후 자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공적 자금들에 의존하는 또는 믿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환경에서 임대사업에 대한 곳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장년층 같은 경우도 뭐냐 그러면 사교육비나 뭐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후가 됐을 때 재산이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복지도 잘 돼 있고 연금제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가 상당히 성숙이 돼서 그래서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선진국이고 인간다운 삶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부동산 임대 사업의 아이콘 강남 가로수길이다. 건물 한 채의 월세만으로도 대를 이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곳. 하수분이죠, 하수분. 예, 그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비애감 느끼지만 그래도 저 혼자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아, 이분들은 전생에 착한 일을 참 많이 했나 보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일반의 참 안타깝지만 이 나라의 대다수의 어떤 직장인들이라든가 뭐 가장들이 뭐 잠을 한 시간 들지 않고 뭐 아니면 뭐 정말 뭐 굳은 살이 베기도록 더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 이상의 예 무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2차선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70여 채의 건물들. 최근 5, 6년 가로수길 건물 시세와 월세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좋은데 5, 6년 전에, 6, 7년 전에만 사도 안 올랐나 봐요. 그때가 무시되고 아니죠. 월세가 1,000만, 500만, 2,000만 이래가 안 나네. 건물을 갖고 있으면 한 1억만 나오죠. 이게 얘기 많이 별천지예요. 대한민국 별천지. 대한민국 별천지라는 가로수길에서 한 건물주를 만났다. 그의 하루는 매일 아침 골프장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어떤 분들 만나서 사세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지역체 사람들도 오고 일 안 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래, 일 안 하고 그냥 지난 번에는 뭐 지금 아기는 아무 일도 없고 아직 그냥 가로수길은 20대의 나이에 약 17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산다는 이들도 있다. 지하 2층, 지상 6층의 한 건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딸과 아들 소유다. 미국 유학 중이던 2009년, 이 회장의 딸과 아들이 각각 24, 19 되던 해 구입했다. 남매는 약 170억 원의 건물을 산 뒤 이듬해 166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3년 만인 2012년, 101억 원을 갚았다. 당시 남매는 CJ 제1회당 영업점과 또 다른 한 계열사에 대리로 입사했었다. 대리 월급이 뭐 한 4천, 5천 뭐 많이 받아야 그럴 건데 아들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장충동에 있는 카일룸을 또 한 20억이 넘는 그 저기도 주택도 구입을 했고 그러면은 거의 한 120억 정도를 3년 안에 과연 벌 수가 있을까? 지난 5년간 가로수길 건물 시세는 폭등했다. CJ 이재현 회장 남매가 구입한 건물의 시가 역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170억에 샀는데 지금은 300억 한다. 그러면 누가 회사 다니냐? 누가 일할 거냐? 그냥 오로지 그런 쪽으로만 쫓아다닐 거고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부분이 건물 시장을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임차인들 주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뭐 월급도 못 갖고 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에서부터 건물을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고 200억짜리 건물을 또 사고 그런 편차에 대한 모험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가로수길 70여 채 건물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전수조사를 통해 소유권 변화를 확인해봤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최근 몇 년 건물 20채의 소유권이 1세대에서 2, 3세대로 증여됐다는 점. 건물의 지분을 가질 당시의 연령대는 40대가 21명, 20, 30대가 13명, 10대 이하가 4명에 달한다. 6살 아이가 지분을 물려받기도 했다. 제가 오죽하면 저 농담으로 제가 조물주보다 위대한 게 건물주라 그러는데,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의 꿈은 건물주의 생활인가? 예. 건물주인데 명확하죠. 뭐 건물은 예. 내가 벌어서는 살 수 없어요. 네. 그죠? 예. 받아야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층 상가 월세가 많게는 천여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핫플레이스. 그런데 간혹 빈 매장이 눈에 띈다. 건물 시가 수백억 원, 월세 수천만 원. 이곳에 무슨 돈 걱정이 있겠냐 싶지만 가로수길 건물주들도 돈 걱정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가로수길 건물주들은 세금 때문에 아프고 이곳에선 텅 빈 건물 때문에 아프다. 벌써 몇 년째 이 상태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어머니 이렇게 텅 빈 가게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텅불 터지지, 텅불 터져. 텅불이 터지지. 진짜 너무 아깝지. 이 씨는 평생 장사를 해서 모은 돈에 거액의 대출을 보태 이곳 상가를 분양받았다. 장사 잘 되니까 자꾸 가게수를 자꾸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올려달라. 1년에 한 번씩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장사가 좀 잘 되면 자꾸 나가라 가니까 집세 안 올려주면 또 나가라고 자꾸 집세를 올리니까 가계세를. 그러니까 내 가게를 분양받으면은 그래도 월세가 안 나가고 그래도 마음 놓고 할 것 같아서 잡았는데 자는 날부터 실패를 본 거죠. 식당을 차렸지만 텅 빈 건물에 손님이 있을리 만무했다. 팔려고 내놔도 10분의 1 가격에도 나가질 않는다. 뭐또 무슨 계획도 없어요. 뭐 관리비는 계속 밀려나져 빠져가고 뭐 집도 파산된 사람들 많아요. 가정 파탄된 사람들도. 괜찮은 건물 갖고 이러면 임대 사업하면 소득이 뭐 괜찮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렇게 있다가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들 분양하는 사람들 말에 현혹돼가지고 상가 잘못 받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이고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던 사람들은 괜찮은 데를 선택을 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좋은 거를 얻고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곳을 가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임대수익만큼 안정적인 게 없어. 안정적인 게 없죠. 그런 데만 샀으니까. 최근 몇 년 서울 시내에선 부쩍 수익형 부동산 광고 현수막에 난무하고 있다.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해반이다.
가지고 한 달에 60만 원씩 찾잖아요. 한 달에 300 정도면 2억 갖고 한 300 정도면 이자 내면 13%가 수익을 내니까 편안하게 가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2억 갖고 예?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디 퇴직금이라든가 그거 가지고 나는 시작할 수 있는 거 자영업을 했어요. 그 폭탄 나왔어요. 그래서 1억 투자해서 월 150 받는다면 그 플랜카드 붙인 사람들이 그걸 먼저 사지 않을까요? 그게 남아있을까요, 지금까지? 직장인들이 내버려 뒀을까요? 안 두죠. 그러면 뒤에 이면이 있어요. 안 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극적인 문구를 내보내는 거죠.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의 재앙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난 많은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관심이 아파트에서 상가 건물로 옮겨갔을 뿐인데요. 2000년대를 거치며 하우스푸어가 대거 양산된 마당에도 왜 여전히 적지 않은 이들이 많은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의 전 재산을 털어놓고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체인을 둔 한 커피 전문점의 커피.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210원. 이 커피 한 잔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는 62분 일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32분, 호주는 19분이면 된다. 가로수길에는 이 최저임금 기준의 시급을 받는 많은 아르바이트가 있다. 또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리고 건물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건물주들이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률과 건물 시세, 월세 상승률을 비교해봤다. 서비스업 아르바이트 시급은 10년간 두 배도 채 오르지 않았다. 평균 125만 원이던 기타 의류업계 종사자의 월급은 현재 133만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미용업계 비정규직은 80만 원에서 164만 원으로 올랐고 중소기업 정규직의 경우 10년 전 약 150만 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215만 원이다. 하지만 4층 건물 전체에서 건물주가 받는 월세는 10년 전 1,400만 원에서 지금 8,000만 원이 됐다. 건물 시세는 30억에서 현재 고가 200억으로 뛰었다.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열심히 살려고 하겠을지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딱 그만큼 보장을 받으면 그래서 그러면 평등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건물 하나 세 놓고 그냥 수틀리면 두세 배 늘려버리고 이랬더니 훨씬 잘 살더라. 누가 열심히 살겠어요? 지난 6년 어김없이 새벽 3시에 출근했다.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작은 소망은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직접 밀까지 재배하며 노력했다. 이호영 사장이 만드는 빵을 사기 위해 일부러 가로수길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재밌어요. 빵 만드는 게 재미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세요. 손님들이 뭐 이런 표현 맞나 모르지만 열광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특별 막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되게 저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세요. 그런 게 어디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지난해 가로수길을 떠나야 했다. 뒷골목으로 이전한 뒤 매출도 타격을 입었다. 예전 가로수길 매장 월세는 220만 원이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1층 전체를 쓰고 보증금 10억, 월세 2,500만 원을 내라고 했다. 빵을 팔아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었다. 그때 뭐 황당했죠. 뭐 진짜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되게 실망이 많았죠. 돈을 벌면 안 되겠구나 더.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또 열심히 빵을 만든다. 또 손님이 많아지면 어쩌면 또다시 여기서도 밀려나게 될 것이다.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죠. 뭐
기본이 10년, 20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가게가 명맥을 이어가고 전문점이 되는데. 가로수길은 강남 압구정, 청담동 등에 가려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고 월세도 저렴했다. 가로수길의 월세와 건물 시세가 폭등하기 시작한 것은 5, 6년 전부터다. 대기업이 여기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하면은 아유 장사할 수 있겠냐 그러던 동네였어요. 이 조용한 동네에서 장사가 되겠어요 하고 먼저 세입자를 걱정했었어요. 김한민 사장이 8년 전 가로수길에 샌드위치 가게를 냈을 때 월세는 80만 원이었다. 같은 가게에서 장사를 하지만 지금은 월세가 700여만 원이다. 김 사장이 가로수길에 정착했을 무렵 이곳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진 이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즐비했다. 손님이 아니라 거의 친구 같았어요. 같이 얘기하고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커피 한잔 먹으면서 딴 데서도 만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여기서. 정확히 망가지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 계속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냥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망가졌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아 망가졌다고밖에 얘기 못하죠. 여기는 명동을 가나 강남역을 가나 어딜 가나 똑같은 브랜드들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망가진 거죠. 여기. 작은 가게들은 대기업 유명 브랜드 업체의 자본력을 버틸 수 없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아예 2011년과 2013년 건물 두 채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삼성제일모직 주식회사에서 두 채씩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등 많은 기업들이 매입, 통임대하는 추세다. 가격이 자연스럽게 그 수요 공급에 따라서만 오르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이 뛰어들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예를 들면 한 60억, 70억에 팔라고 딱 그 얘기들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떤 건물이 삼성에서 샀다라는 소문이 딱 나자마자 그게 한 100억 정도로 갑자기 호가가 확 뛰어올라요. 그러니까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죠. 3천만 원에도 5천만 원 지불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5년 계약, 10년 계약을 하는데 임대인 측에서 굉장히 좋아요. 대기업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연체될 여유는 전혀 없고 그 밀리거나 이럴 리도 없고 자기 건물의 자산 가치, 그러니까 우량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에 가치도 상승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치하려고 하죠. 그렇게 기업들이 경쟁하다시피 이곳을 장악해가면서 가로수길 임대료가 치솟았다. 임대료가 대기업들이 내는 임대료에 맞춰서 기존 건물들이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뭐 그 임대료 감당할 수 있는 친구는 없죠. 개인들은 절대. 그래서 떠나게 된 거죠. 100만 원 내던 임대료를 800만 원 내시오 하면 누가 거기 버티겠어요. 나가란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떠나라는 얘기구나 이러고 떠나는 거죠. 거의 따따블은 될 거야.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이요. 그래서 따블 쪽으로 해결 해야지 지금 협의 중에. 만땡 있는 거지. 주발하고 걸어서. 그거 줘야지. 근데 장사 그래도 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안 될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가로수길 건물 매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그 대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사내 유보들이 뭐 10대 기업에 같은 300조가 넘을 정도로 많은 돈을 유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뭐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좀 더 어떤 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 중소상공인들이 하고 영위하고 있는 업적들을 이렇게 뺏는 데 투자를 한다든가 뭐 임대 사업과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데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5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을 보면 삼성이 전년도보다 40% 증가한 약 60조 원, 현대차가 약 39조 원에 달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의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삼성물산이 64.75%, 현대중공업이 61.56%, SK건설이 67.76%에 달한다. 고용이 돼 있으면서도 빈곤 상태를 못 벗어나는 그런 근로빈곤층, 소위 워킹포라고 하는 계층들이 한 400만이나 될 정도로 결국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열심히 근로를 하면 노동을 하게 되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자본주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못 벗어나는 계층이 한 400만이나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양극화도 심해지고 내수경제도 위축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난 6월 말 또 한 작은 매장이 철수하고 있었다. 지난해 건물주가 바뀌었다. 올 초 새로운 건물주가 명도 소송, 즉 매장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네. 세상이 이렇잖아요. 다 알잖아요. 변호사를 만났죠. 만나서 얘기하니까 건물적으로는 합의 없죠. 무조건 드린 거죠. 합의를 보는 거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 그러나 계약 갱신 기간은 5년. 8년간 장사한 사장은 떠날 수밖에 없다. 계약 갱신 기간 5년을 다 채우진 못했다는 노래방 사장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2억 원을 투자했다는 노래방 주인도 떠날 준비를 끝냈다. 처음에는 형편없다가 여기 12시부터 열고 계속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더니 괜찮아지더라고. 낮에도 문을 여서? 네. 열심히 하셨구나. 24시간 하다 시켜 하다가 이런 곳을 다녔어요. 잠도 못 자요, 지금. 임대차 보호법은 환산 보증금 4억 원 미만의 상가 건물에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주요 1층 상가의 37.6%가 강남 1층 상가의 68.3%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뭐 정부에서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부자 상인은 보호하지 않으려 한다 했더니만은 오히려 부자 임대인만 보호해 주는 법이 돼 버렸어요. 역설적으로. 임대차 보호법 대상인 작은 가게 정은숙 씨는 3년 전 가로수길 뒤편에 매장을 냈다. 7천만 원을 대출받아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녀는 하루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지난해부터는 부쩍 매출이 올랐다. 단 한 번 월세 내는 날을 어긴 적도 없었다.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었다. 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가를 비워달라고 했다. 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번창하라는 덕담과 함께였다. 너무 답답한 건 그리고 제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아는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은 다 그래요. 월세를 안 냈어? 아니 다 냈는데 뭐 네가 뭘 잡으면 돼? 나가야 돼? 그게 말이 돼? 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 5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다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법은 그렇다. 건물주가 바뀌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 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저희 상가들이 다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불 꺼져 있고 장사도 안 되고 팔이 날리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안 돼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이 건물을 사고 싶었을까요? 저희는 뭐 한 건지. 참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도대체 내가 365일 쉬지도 않고 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차라리 그래요. 뭐 강원랜드 이런 데 제가 도박을 해서 빚을 졌다면
제가 잘못을 해서 진 거니까 제가 당연히 감내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임대인의 소유권이 있겠죠. 이 건물 내 거야. 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라는 소유권이 있고 임차인의 영업 가치가 있어요. 내가 이 건물은 그냥 네모난 어떤 그냥 상가지만 내가 여기서 이런저런 일을 열심히 죽도록 했더니 이만한 가치가 있다. 이 둘이 이렇게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열심히 일해서 이런 영업 가치는 그냥 전혀 보호가 안 되고 소유권이니까 이건 100% 보호되고 이게 맞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꿈에 그리던 옷가게를 열고 신나게 일했던 3년. 그녀에게 남은 건 7천만 원의 빚뿐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여기 가게가 제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럼 졸지에 저는 여기를 나가면 저는 갑자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열심히 장사한 거? 그러니까 더 못 나가겠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모르세요. 저희 이제 형제가 있어서 형제들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억장이 무너지실 일이잖아요. 부모님한테는 참아 얘기를 못했어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 바깥에 있는 그녀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별천지 어느 동네의 건물은 가만히 서서 돈을 벌어들였다. 그 건물에서 땀 흘린 사람들은 돈과 법 앞에 속수무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능력 있고 혁신적인 사람들이 많은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얼마나 이제 부동산에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투기를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의 축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우발소득기입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하도록 체제를 바꿔나가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소득, 자산소득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누리는 어떤 특별한 이익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도 바꿀 것이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은 그러면은 그냥 어느 분야가 특별히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월세를 받는 사람들과 월세를 내는 사람들의 너무나도 다른 삶.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홀대받는 사회에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 세상에서 우리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에 농사를 짓고 제일 비싼 땅에서 공장을 하고 제일 비싼 땅에서 말하자면 음식점을 하는 그런 사회라고 이제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노동에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이게 자산을 통한 불로소득에서 어떻게 진정한 가치가 나올 수 있느냐. 가로수길이 오늘날처럼 뜨는 상권이 된 것은 그곳에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상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높아진 가치는 임대업자, 즉 건물을 가진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명동에서도, 압구정동에서도, 홍대에서도 소위 뜨고 있는 상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를 보호해줄 법마저 미비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사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빈익빈 부익부,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이번 취재에서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열심히 사는 평범한 국민들은 왜 작은 행복조차 거둬차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